독사의 일종인 갈색나무 뱀은 1.8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지에 닿거나 먹이를 잡기 위해 몸 길이의 반 정도를 공중으로 뻗을 수 있는 고개사들이죠. 뭔가 제 무릎 위로 떨어졌는데 박진하는 것 같습니다. 오 세상에, 이 녹색 개구리로군요. 이 녀석들에 대해서라면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벼랑 끝에 앉아서 박쥐와 부딪히길 기다리고 있죠. 놈들도 박쥐를 먹으니까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녀석이 제 다리 위로 떨어지다니요. 하지만 갈색나무 뱀은 박쥐가 오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공격을 하죠.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정말 멋지네요. 오, 저거 봐요, 저거 봐. 일단 먹이를 휘감은 뱀은 먹이를 삼키면서 독을 주사합니다. 박쥐는 다루기 힘든 먹이지만 결국 날개를 포함해 몽땅 넘어갑니다. 어린 박쥐들은 빨리 지치기 때문에 뱀에겐 손쉬운 표적입니다.